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뮤지컬 천사에 관하여 사라천사 편에서 루카와 다빈치 역할을 맡은 현석준, 발렌티노와 자코모 역을 맡은 강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제 공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질문을 좀 받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을 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네네. 아, 질문이 너무 많아서 진짜 많은 질문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근데 또 전부 다 답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또 많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로 추려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문 들어갈까요?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먼저 석준 루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네. 뮤지컬로 돌아오셨잖아요. 네.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일단 너무 설레요, 매 공연이. 왜냐면, 뭐, 길게 잡으면 한 1년 만에 뮤지컬을 하는 건데, 아, 정말요? 네, 연극하는 동안 노래 레슨을 정말 꾸준히 열심히 받았기 때문에, 노래 잘하고 네. 싶다라는 욕심이 너무 많이 들었고, 그동안. 그래서 그 욕심을 좀 이번 무대에서, 이번 공연에서 보여줄 수 있지 않나. 더 노력할 그 시간들을. 그래서 어쩐지. 좀 많이 설레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공연 보러 오시면 아시겠지만, 쩌렁쩌렁 합니다. 정말 석준 루카의 넘버 소화 능력이 상당하니까요. 꼭 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발렌티노를 연기할 때 가장 중점을 두고 연기한 부분이 있다면 뭔가요? 텍스트를 보고 다 느끼는 바가 배우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발렌티노가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좀 드라이하고 좀 몸이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는 캐릭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사랑이 많은 발렌티노를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표현되는 것들은 약간 좀 까칠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발렌티노라는 캐릭터가 어쩌면 사실 굉장히 사랑이 많은 인물이 아닐까? 인간도 굉장히 사랑하고, 뭐, 루카도 사랑하고, 네. 그래서 그런 시선이나 어떤, 마주하는 눈빛이나 좀 이런 것들에서 애정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 한 줄이 있다면? 저는 그림은 잘 모르겠어요. 리프라이즈에서 그리기 싫다고 말은 해도 나 지금 이렇게 행복하고라는 가사가 있는데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연기할 때도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너무 생활이 힘들고 상황적으로 너무 힘들고 근데 연기하는 그 순간 공연에 오르는 순간 정말 무언가 신내림 받는 날. 내가 어디 별나라 저기 딴 나라 갔다 왔을 때 그때 느껴지는 그 행복감은 그 어떠한 거랑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 가사가 제 상황과 많이 대입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가장 뜻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장면 볼 때, 뭐 배우로서도 그렇고, 많이들 공감할 수 있는 대사 노래인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디테일 장인 강찬 배우님. 파락천사에서 네. 각설이 준비했거나 나만 하는 디테일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변명을 하자면, 이제 그냥, 뭐, 같이 좀 재밌게 좀 웃을 수 있는 장면들이 좀 만화적이라서 이 작품이. 그래서 좀 캐릭터적으로 좀 표현을 한게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작품은 좀, 사실, 이거 스포일러인데 말해도 되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네. 그, 시력을 사실 잃어가고 있는 친구인데, 너무 센 스포 아니야? 잃어가고 있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보는 친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천사도 봤고, 네. 그래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결이 저는, 뭐, 남들이 봤을 때는 조금 엉뚱하고 좀 이럴 수도 있지만, 굉장히 좀 상상력도 풍부하고, 섬세하고, 그리고 좀,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좀 그런 과몰입적인 좀 모먼트를 캐릭터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미쳐가지고 막 흙까지 퍼먹고 막 이런 거 아니겠지?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재밌게 표현해 본 건데.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디테일 퍼먹는 작품. 1인 2역을 네.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고자 하는지 아, 제가 지금 몇 작품째 버스를 제외하고 한 역할만 한 적이 없어요. 지금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이제는 어깨 좀 내릴게요. 겸손하셔야 되지만 그게 바로 1인 2역 정도는
아니, 2억 정도는 아, 2억 뭐. 정도는 뭐. 근데 뭐 아무튼 중점을 둔게 있다면 일단 루카 같은 경우는 좀 엉뚱하고 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근데 반대로 다빈치는 모든 걸좀 해탈한 사람으로 보여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루카는 좀 까불까불하지만 뭔가 애정이 근데 다빈치 같은 경우는 좀 까칠한데 애정이 있고 그런 좀 반대되는 것들을 많이 찾아서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여러분 아직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저희가 다 1인 2역을 하는데 순간순간 변신을 합니다. 순간순간 변신해서 다른 인물이 정말 나오는 걸또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아직 공연 안 보시고 이거 영상 보는 분이 계시다면 당장 보러 오십시오. 되도록이면 저랑 찬이의 공연을 꼭. 네. 네, 제가 이제 질문 드릴게요. 강찬 배우님의 발렌티노를 형용사로 표현해 주세요. 예를 들면 다정한, 따뜻한 이런 식으로 다섯 개. 다섯 개요? 네. 나지막한? 나지막한? 따뜻한? 따뜻한.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사랑이 많은. 그리고 으르렁거리는 찬란한 찬란한. 네. 이게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러 와주세요. 다음 영상 보러 와주세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네. 빨리 넘어가 볼게요. 경상도 출신 석춘 배우님, 뭐 시작부터 네. 이제는 그런 티가 안날 정도로 서울말 완벽히 구사하시는데 사투리 어떻게 고치신 건가요? 배우님도 친구나 부모님과 연락하면 사투리가 나오나요? 구성지게 사투리로 답변 부탁드려요. 일단은 부모님이 사투리 안 써요. 오. 그래가지고 고치는 게 그렇게 안 어려웠는데 친구들 만나면 쓰더라고요. 아무튼 사투리가 아무래도 쓰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경상도 사람들끼리는 서울 말씀 재수 없다 하거든요. 근데 이거 경상도 사투리 맞아? 맞다, 이거 사투리 맞다, 이거. 아, 근데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오해는, 약간 전라도 아, 그게 아니라, 왔는데.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울산 사투리가 또 있어. 부산도 아니고, 대구도 아니, 그 애매한 그 사투리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울산 사투리 쓰면, 아, 정말 저거 이런 말은, 정말 저 사투리 아닌데, 저거. 뭐, 흉내낸다, 막 이런, 부산 사람들이 됐거나, 아니면 대구 사람들이 되면, 분명히 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울산은 약간 어중간한 그 사투리가 있어가지고, 나 이건 울산 네, 이건 사투리다. 제가 쓰는 거 이제 울산 사투리다. 그래서 뭐 만약에 내가 어디 뭐 부산 사투리 써야 된다. 그럼 난또 공부해야겠죠. 네. 아무튼 어떻게 고쳤냐? 저는 이제 뉴스를 많이 봤습니다. 어렸을 때 꿈도 이제 아나운서나 뭐 이런 거 꿈이어가지고 이제 억양을 분석해서 아 사투리는 이응 발음이나 뭐 앞에 억양 인토네이션 이런 게 사투리 생기는구나. 그런 걸 맡은 다음에 아나운서 꿈이었어. 나 옛날에 아나운서 꿈이었어. 몇 살까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자, 질문으로 돌아오면 아무튼 그 특징을 파악해서 뉴스를 보면서 많이 억양을 붙였습니다. 네. 부끄럽네요. 갑자기 사투리 써가지고 좀 어색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질문 드릴게요. 네. 언제 루카가 가장 바보 같나요? 아, 뭐야, 질문이 왜 이래? 혹은 루카, 귀엽나요? 아, 바보 같나요? 귀엽나요? 약간 바보 같을 때는 사실 이 루카 친구들이 그 전화무 뒤에서 그 넘버 할때 약간 그런 좀 뻘짓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런 거 보면은 좀 작품으로서는 막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루카는 귀엽죠. 귀엽고 특별히 언제가 제일 귀엽냐면 저는 그 세상을 떠도는 천사 리프라이즈 하기 전에 이제 여기서 우리 만나잖아요. 그게 이제 처음으로 발렌티노랑 루카가 한 장면에서 이제 같이 대화하는 장면인데 그때 제가 나오기 전에 아뭐 딱히 보고 싶거나 그런 건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루카는 사실 굉장히 발렌티노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이건 공통 질문인 것 같은데 그죠? 그러네. 두 분이 같은 공연 다른 역으로 한 무대에서 함께 연기하게 된 소감이 궁금합니다. 맞아요. 저랑 석준이랑 이제 같은 역으로는 다른 공연을 해봤었는데 이렇게 상대 역으로는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석준이랑 같이 무대에 서보니까 저는 진짜 확실히 느꼈어요. 진짜 좋은 배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장면 안에서 본인이 어떤 것들을 해줘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아는 친구인 것 같아서
보면서 이번에 좀 많이 놀라기도 했고, 어쨌든 자기 몫을 확실하게 좀 해주는 배우기도 하고, 그저 같은 경우는 사실 무대 위에서 상대 배우 눈을 보고 연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붙는 장면이 의외로 많진 않은데, 이제 한 번씩 이제 서로 눈을 주고받을 때 보고 있으면 저도 같이 이렇게 그 장면에 녹아들게 되는 힘이 있는 배우인 것 같아서 굉장히 흡입력이 있는 배우다 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진짜 소감 궁금해요라고 했을 때 같은 역만 하다가 저는 연습실 때 그날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난이 얘기를 해야겠다. 전 영광이었어요. 아니 진짜 왜 아니 그래? 왜냐면 진짜. 아니 왜냐면 난난형그 분날 얘기하는지 알지? 그너 나한테 카톡 봤나? 어 아니 연습실에서 런을 돌고 있는데 막바지였어요 극장 오기 전에. 근데 형이 가슴이 뛴다를 부르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는 거야. 나 그래서 형이 런 돌고 이제 카톡을 보냈어. 형 미쳤다. 형좀 미쳤다 형. 근데 너무 웃긴 게런 중에 어이 진이 아니 끝나고 시간을 봤는데 이거 런 중에 끝났는데 카톡이 아니 와있는 거야. 너무 강렬하게 소름이 진짜 쫙 끼치는 거야. 그래서 아 형이랑 정말 같이 무대에 설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다. 지금까지 관객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해소가 될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네. 네. 저희 뮤지컬 천사에 관하여 타락천사편은요, 3월 12일까지, 어디죠? 드림아트 센터 4구 안에서. 네. 사관에서 공연하니까요,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관심 많이 주세요. 네. 네. 저희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공연 감사합니다. 준비하러 갈게요. 네. 화이팅! 꾹꾹꾹꾹꾹꾹꾹.